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우리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캄보디아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저희 채널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가지고 커뮤니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예전 폼을 되찾으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인 건 핫한 뮤직비디오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너무 많이 나오는 핫한 뮤직비디오들 중에 바로 반다가 있습니다. 2시간 전에 반다가 Baby Mama라는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죠. 그리고 그저께 티저 영상 공개돼서 굉장히 흥분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청하셨나요? 반다가 가져오는 캄보디안 스타일의 아프로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프로비치라는 장르도 힙합에서 전 세계적인 유행이죠. 아프로비츠는 힙합의 여러 장르들, 뭐 R&B의 여러 장르들, 뭐 많이 흑인 음악의 여러 장르들이 막 있겠지만 가장 지금 대중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힙합 R&B 잘 모르는 사람도 아프로비츠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구석이 크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랩 기반보다는 좀 R&B 기반 성향의 어떤 가창이 들어간 곡이고 음악이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여유롭고 느슨하고 저희 채널처럼 되게 칠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게 아프로비치기 때문에 역시나 이 곡도 반다가 만들었고, 저는 반다가 출연한 뮤직비디오들 중에 저는 이 영상이 가장 세련됐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캄보디아 로컬 바이브, 로컬라이징이 좀 덜 들어간 영상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반다의 베이비 마마를 시청하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켈레스 그랜토.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얼마 전에 반다가 미국 공연을 성황리에 끝냈죠? 분위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소셜미디어에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캄보디아의 어떤 전통 음악들의 바이브를 좀 생각해보면 아프로비츠랑 섞여도 그렇게 낯설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 가사도 뭐 자극적이지 않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여기 여성 출연자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매력적이에요. 사실 이런 아프로비츠 관련된 뮤직비디오들은 노래를 부르는 퍼포머도 중요하지만 상대 여자 배우가 어떤 캐릭터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양지에서 즐기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프로비치의 순기능이지. 베이비 마마. 진짜 반다는 팔색조예요.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천재입니다, 천재. 진짜. 야, 이제 반다의 가사에도 마마시타라는 말이 나오네요. 진짜 이게 신기한 게 지금도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물론 캄보디아의 로컬 바이브가 있는 멜로디 라인 같은 거나 악기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게 요즘 아프로비츠 느낌과 섞이니까 되게 괜찮아요. 네. 캄보디아도 아름다운 휴양지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보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저런 요트도 있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야, 이건 뭐 거의 반다의 파리 라이프를 느낄 수 있는 뮤직비디오네요. 되게 신기하다. 오, 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2박 3일로 여행을 갑니다. 부산으로 갈 거거든요. 한국의 마이애미라고 불리는. 가면서 이 곡 들어야겠죠.
원래 아프로비치가 이제 영국 같은 데서 워낙 인기가 많았던 음악 장르라서 캄보디안 스타일로 어떻게 바뀌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되게 좋네. 근데 로컬 바이브도 있긴 있지만 이 곡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좀 더 큰 것 같아. 다 이렇게 다들 sit back relaxing 하는 그 분위기들이 너무 좋잖아. 아, 반다가 선보인 곡들 중에 가장 칠하고 가장 유연하고 가장 리조트에서 듣기 좋은 음악일 거예요. 근데 저기는 배경이 어딘가요? 너무 아름다운데? 진짜 이국적이에요. 물론 캄보디아에도 고급스러운 리조트들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진짜 고급스럽다. 저의 어떤 요즘 바이브랑 너무 잘 맞아요. 자극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 즐길 수 있는 곡이지. 반달 곡들 중에 가장 달콤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곡이 되겠죠? 이 곡이? 하, 너무 좋다. 그동안 선보여왔던 반달 뮤직비디오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쵸? 반다는 반다였다. 뭐 재능 어디 안 가고 천재적인 건 여전하고 반다가 선보였던 아프로비치도 꽤나 괜찮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반다가 보여줬던 음악들은 파격적이고 실험적이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음악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극적인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베이비마마는 힙합 잘 모르는 사람도 여행 갈 때 이 곡 들으면서 충분히 칠하게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에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곡들이 요즘에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다른 아티스트들이 크메르 힙합에 아프로비치를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반다가 선보이는 크메르 스타일의 아프로비치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 중간에 들리는 악기라든가 반다가 노래 부르는 창법은 역시 캄보디아 스타일이 있긴 있지만 이 곡에는 국제적인 바이브가 좀 더 그거보다는 더 큰 것 같고 영상미가 너무 끝내줬죠. 진짜 저는 이거 뮤직비디오 보면서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래퍼 LL쿨J의 패러다이스 같은 뮤직비디오의 감도 같은 것도 느껴지고 전반적으로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스러운 연출 같은 것들이 좀 보였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도 그랬지만 반다의 영상이 점점 디테일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좀 더 국제적인 바이브를 영상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곡도 또 얼마나 히트를 칠까요? 예,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